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네. 권력비리 수사,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 몸통이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0년 직이라고 하니까. 취임 이후 이런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추미애 장관이 저지,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다 해체 버린 것은 다 아는 사실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까지도 수사 주의권을 박탈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 2부가 사실상 김태현 부장검사가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해체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김 부장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해와가지고 이성윤 지검장한테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남겼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체 뭐 하냐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4.15 총선 직전까지 임종석도 부르고 뭐 이광철도 부르고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를 박차를 가했다가 이 검찰이 그다음에 아 이게 지금 총선을 지켜보자 일단은 왜냐면 총선 전에 무엇인가 나오면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수사했다 이런 또 오해를 받으니까 총선 이후에 보자라고 해놓고 총선 이후에 아무것도 사실 없는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종석도 더 이상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었던 고려가 있지 않았느냐,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4.15 총선 결과로 겁먹지 않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당시에 4.15 총선 끝나고도 그 담당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뭔가 보고서를 있었다. 근데 그걸 이성윤이 묵살했다. 이런 어떤 정황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당시에 사회정책비서관이었는데 선거 개입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정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성윤은 그거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뭐아 지금 좀더 수사를 해봐야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묵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사건 수사팀이 사실은 1월 인사 때도 김태현 부장 검사만 남겨놓고 002부장인데 당시 다른 팀들이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다 해체를 인사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김성주 003부장은 지방으로 좌천 발령되니까 사직을 해버렸고, 지금 이상현 대전지검장, 지금 바로 저 탈원전 수사하는 사람이 이상현, 그 사람도 울산으로 냈다가 대전지검으로 이렇게 또 좌천시켜버렸고,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 지원과장도 또 북부지검 형사 1부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사실상 해체했는데, 그렇죠. 김태은, 이 부장검사만 남겨놨어요. 어쩔 수 없이 다, 이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거 없애기 위해서 인사한다는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남겨놨는데 이 김태현 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그때부터도 그렇죠. 강골검사 딱 수사를 지금 해가지고 딱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뭐 이성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이 사건의 윗선이라고 할수 있는 그 차장검사 구자연 구자연. 이 사람이 옛날 대변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변인을 하던 사람이었구만, 추미애 법무장관. 대변인 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권상대 공공수사 2부장, 이분도 새로 왔는데, 이것도 옛날에요. 또, 뭐, 이성윤계, 또 뭐, 이렇게
그렇죠. 추미애 계열인 모양이요. 당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예. 하는 와중에서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주무른 거죠, 그냥. 계속, 와서 지금 계속. 깔고 뭉개는 예, 거 아니에요? 주무르고 아닌가? 있는 거죠, 계속. 예, 깔고 뭉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아주 요직 중에 요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난 2017년 기소가. 10월에 지금 송처로 당신은 울산시장에 나가려는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AB 후보자. AB 후보자였죠. 후보자도 아니고 당시에 네. 원래 임종석이랑 한양대에서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원래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 불러서 자료도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10월에 송철호가 청와대 온 김에 그 근처에서 장완석 균형발전비서관하고 이진석 그때는 사회정책비서관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의사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사회정책을 맡은 것 같아요. 네. 의료 보건 네. 이런 쪽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산재 모병원 설립이 가장 울산에서는 핫한 이슈다. 핫한 이슈고 네. 그것을 김기현 그 당시는 이제 시장으로 있었던 때 아닙니까? 울산시장이었죠. 예. 그 사람이 제1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한 거죠. 네. 네. 그걸 싹 감춰놨다가 그 다음에 저 지방선거 때 예. 그때 딱 발표를 해갖고 발표해갖고. 송철호가 발표를 늦춰달라고 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공공 뭐 이런 공약 사업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뭐 선거 중립 공무원의 위반도 되고 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 셈이죠. 왜냐하면 청와대 앞에서 비서관들이 직접 예비 후보자에게 공약을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 그렇다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게 여실히 그 고리로서 연결 고리로서 기소됐다 한다면 만약에 지금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 보고서대로만 됐다면 청와대는 지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흔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몸통 또 누구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 청와대가 7개 부서들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 네. 그 총선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총선이 끝난 뒤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든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달에 완벽한 해체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현 부장검사 혼자 남겨놓고 남겨놨다가 그 이후에 나온 그런 그 수사팀이 아까 그 구자연 3차장하고 권상대 공안 공공 2부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라는 게 검찰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결과를 안 내놓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수사를 할 권한이 아니라 수사를 뭉갤 권한이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권리. 이게 가장 큰 사실 권한이죠. 그런데 김태현 부장검사가 인사 발령 전에도 송철호라든가 송병기 그 부시장 전 뭐 관련자들 부르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 조사에. 예. 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국가의 형사법 질서 자체, 법치 자체를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재판이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고 예, 있잖아요. 기소 자체가 제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 부장판사 재판장이 김미리라고 네. 우리 법 연구해 주신이라고 말하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울산 시장 그 선거 개입. 이거는 사실 국가를 흔드는 어떤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고 하나는 라임 옵티머스 정치 자금인데 네. 네. 이 두 가지를 쥐고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만드는 전략.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경수나 송철호나 임기 다 채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는. 더 채우죠. 예. 네. 송철호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지금 뭐 기소도 안, 뭐 기소 단계도 아니니까. 근데 이 3개월, 대법 3개월인 그, 이, 누구, 김경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 지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건 13명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뭐 송철이라든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호 전 비서관도 네. 그런데 10개월째 공판 준비 기일만 뭐 이런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언론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또 후보자 매수 이런 거 수사하면 재판장이 그 별건 수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별건 수사라고 자꾸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병합 심리를 하자고 하면 별건 수사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재판에서 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담당하는 검사들도 의지가 없고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그 검사들이 이런 어떤 그 저 이 의지가 없는데 이 수뇌부가 의지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더군다나 이제 판사들 그나마 이번에 그 김경수 재판으로 아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이번 울산 정치 그 개입 사건은 선거 개입 사건은 판사들 그러니까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쥐고 지금 아예 제 결론을 안 내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윗선으로 윗선으로 몸통이 누구냐 이것까지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재판을 미루면서 그냥 다음 정권을 넘겨보자 그런 전략 아닌가요? 뭐 영원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목전에 둔 어떤 선거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4.15 총선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또다시 저 보궐선거 앞두고 부담이 되는 어떤 재판을 가급적이면 계속 늘어뜨리겠다 뭐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옵티머스 수사 이런 것들도 뭐 한다고만 해놓고 지금 뭔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저도 아침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네.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통째로 기각이 됐고 네. 또 같은 날 나경원 의원 그 딸의 무슨 스페셜 올림픽 그 이사로 채용하는데 뭐 부정이 있었다든가 무슨 또 대학에 뭐 입학에 특혜 있었다 이런 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택에 대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또 기각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선 이성윤 지검장하고 그 담당 부장들 간에도 압수수색거리가 안 된다. 또 수사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성윤이가 지금 코드 수사하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법원이 기각을 하는 어떤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그거 압수수색하기 전에 자료 제출 그 받으면 될 거를 왜 압수수색을 해? 이런 얘기고요. 또 지금 보니까 언론사 그렇게 협찬사와 예. 언론사들이 김건희 그 코바나 그 갤러리와 관련돼서 아 우리가 다 자료 제출할게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아 자료 제출 다 하겠다는데 그거 굳이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그냥 압박하겠다. 때려잡겠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이구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중앙지검이 지금 새벽은 아니지 아침 7시에 출입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부당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 근거 없는 유혹 제기가 세 가지예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강행했다. 아니 내부 반발 없었다. 2번 소환도 안 하고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해서 했다. 그거 아니다. 3번 지검장 기소 의지가 워낙 강해서 소환 없이 기소 강행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세 가지 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아니, 했습니다. 아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중앙지검에서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수사를 하겠다든가 뭐 압색을 하겠다든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영장을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더군다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과거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상태이고 인사청문회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김종민 뭐 신동은 다 뛰쳐나왔다. 자기들이 문서를 그렇게 열심히 뒤져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뭐 이미 아, 이 중앙지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코바나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언론사와 협찬사였던 연합뉴스가 한 거 아닙니까? 관련, 언론사에서 전부 관련 협찬사들은 예. 섭외하고 또 돈도 받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협찬사가 다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네. 16개사로 결정이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성윤도 뭐
중앙지검장까지 하는 사람이 사리가 없는 분은 아닐 텐데, 추미애가 또 정권이 밀어붙이니까 총태를 맨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지금 같이 추미애하고 같이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뭐 이성윤이 억지로 하느냐 뭐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느냐는 거는 사실 검찰총장이 너무 탐이 났나? 그렇죠. 사기상 검찰총장 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더 심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 내에서도 아까 뭐 내부 반발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예. 검사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덤터기였어요. 기소를 하고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해야 되고 재판장 공판까지요. 나가서 예. 다 이게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되는데 자기가 확신이 들지 않는 걸 갖고 억지로 가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검사는 기본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그 검은유착 사건 때도 정진웅이 빼고는 나머지 부부장 이하가 다 반대해 버린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이건 안 되는 거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아무리 엮으려도 안 엮어지는 걸 어떻게 엮으려냐고 해가지고 휴가 가버리고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대전지검에서 이두봉 지검장이 탈원전 수사를 하니까 그에 대한 맞불작전이랄까? 그러면서 반부패 수사부로 강제 배당을 했다는 겁니까? 거의 같은 날에 했더라고요. 동시에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그렇게 너희들이 털었으면 너네 윤석열도 털려봐라. 뭐 거의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지금 진짜 이 광인 전략도 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로 계속 무엇인가 이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이슈가 자기네한테 불리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아이이 특활비 문제 결과적으로 불리하지만 특활비 문제를 던짐으로 해서 물꼬를 다른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탈원전 수사, 이것을 정치 수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또 정치 수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거라고 아, 봐야겠죠. 그럼요. 이건 절대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수사를 뭐 제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나온 중앙지검의 어떤 그런 그이이저 해명은 그저 지검장을 옹호하는 우리 지검장 그런 사람 아니야. 뭐 거의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해명을 해서 아, 이게 참, 이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또 법무부나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검찰 수사까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의 행태가 이번 윤석열 총장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일괄 기각, 통째 기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그런 일들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것은 가짜 검찰 개혁이라는 댓글을 자신들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고, 바로 이런 검사들의 저항이 이 부실한 수사 또 부실한 영장 청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부실한 영장 수사를 보고 제대로 된 판사라면 당연히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치를 이 집권 세력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만 1위로 등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사태를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